나라 밖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영국이 오늘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자국민에게 먼저 공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들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먼저 영국부터 한번 자세히 보죠. 여기는 백신 접종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백신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에 있는 고령자들입니다. 이들은 부작용에 대비해 일정 기간 병원에 머무른 뒤 귀가할 예정이고요. 3주 뒤 두 번째 접종을 합니다. 접종 2순위는 의료진과 80대 이상, 다음은 7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올해 94살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접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이달 말까지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를 올해 올 초 했지만 전환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달 말에 끝나는데 이걸 앞두고 백신 공급에 차질은 좀 없을까요? 네, 영국은 다음 달 1일 EU 관세 동맹과 단일 시장에서 벗어나면서 실질적인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는데요. 남은 3주간 미래 관계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양측은 WTO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수출인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무역 장벽이 생깁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벨기에에서 생산해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저 터널인 유로 터널을 통해 이송되고 있는데요.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외무차관은 항공기 공수도 가능하다면서 공군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런저런 방법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신 상황도 짚어보죠. 미국에서는 미국인이 좀 먼저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요. 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열리는 백신 최고회의에서 해외 수출 전에 미국인이 먼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23만 명에 육박하는 등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인에게 무료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